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멀티모달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아마 조금 생각보다 얘가 할 수 있는 게 적을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짐작 함께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역량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지식 문제는 좀 다뤘고요. 첫 번째로 글쓰기, 역량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개개인의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읽기와 쓰기다. 전통적인 아주 오래된 훈련 방식인데요. 그 역량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중에 먼저 글쓰기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챗GPT가 글 써주는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 문제를 우리가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1년 반 이제 전에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노엄 촘스키 교수가 어떤 식으로 챗GPT를 평가했냐면 하이테크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챗GPT 등장하고 3개월 정도 지나기 전의 일입니다. 11월 30일에 공개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월 17일이니까 한 두 달 정도 써보고 이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하이테크 표절이다. 엄밀하게는 표절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있는 걸 베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 사실상 표절이죠. 왜냐하면 내가 쓴 게 아닌데 내가 쓴 것처럼 구는 거니까 그건 표절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 주제, 이제 윤리적인 이슈죠. 학점을 어떻게 줘야 될지 뭐 이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 이게 법적인 이슈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제기되면서 사실 글쓰기 자체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은 별로 논의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글쓰기를 왜 했고 특히 학생 시절에 이 글쓰기를 시키는 이유가 뭐고 그걸 통해서 길러주고자 하는 역량이 어떤 대목이고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이제 기계가 등장했으니까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되게 유감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막을 건가 여기에 집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볼 땐 특히 이 촘스키 교수의 문제 제기가 좀 길을 이렇게 빗나갔다. 상당히 유감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쪽을 많이 좀 연구를 했고 최근에는 포스텍의 그 글쓰기 교재가 있거든요. 거기 이공계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 일종의 지도서 이걸 이제 했는데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글쓰기 특히 이제 학술 글쓰기 뭐 그거에 대한 책을 그쪽에서 요청을 해와서 거기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이유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이제 글쓰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이제 글이라는 거에 국한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확장하자면 글쓰기는 생각의 근력을 훈련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다.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결과물인 글이 아니라 생각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특히 생각의 근력, 이 근육의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다. 이유는 좀 이따 더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 정의에 동의하게 되면 이제 근력을 우리가 몸의 근력 기르는 방식이 있죠.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몸의 근력이 길러집니다. 운동의 원리는 다 알 거예요. 이제 근육은 섬유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섬유에 약간의 상처를 내고 그게 단백질을 먹고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섬유가 굵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육이 탄탄해지는 원리인 거죠. 자, 이 원리를 사실은
생각의 근육을 훈련하는데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허리가 이제 책을 많이 쓰고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 책을 쓰고 이제 허리가 너무 안 좋았는데 올 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살장애 하는 소의 마음으로 필라테스를 끊었습니다. 어저께 49번째 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하니까 거의 6개월 넘게 했는데요. 스스로도 자랑스럽습니다.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대한 후에 한 번도 없는데, 드디어 이제 한 반년을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서 우리 선생님이 하는 그 운동을 아주 진지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지켜보고 50분 동안 집에 왔다. 그럼 무슨 일이 나한테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50분 동안 운동을 안 했으니까 오히려 몸은 더 쇠약해졌을 겁니다. 근데 진짜 가기 전에 가기 싫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운동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괴로워요. 가기 싫고 이렇게 민기적거리다 겨우 가요. 근데 가고 나면 좀 개운하긴 해. 갔다 오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몸의 운동과 관련된 하나의 비밀입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의 근육도 마찬가지 원리로 훈련하는 겁니다.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괴롭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잘 안 되고 할지라도 직접 해야만 나의 생각의 근육이 길러지는 겁니다. 이게 되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좋은 건 직접 하고 싶으면서 좀 하기 싫은 거는 직접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최근에 발견한 그림인데요. 하겐봇이에요, 이름이. 얘가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그러니까 넌 안 먹어도 돼. 얼마나 좋아. 대신 해주니까.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은 직접 먹고 싶은 거예요. 누가 대신 해주는 걸 우리는 거부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술 발전을 막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챗GPT를 만날 때 겪게 되는 상황을 사실은 역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챗GPT한테 글을 쓰게끔 하는 게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표절 문제 말고요. 나의 역량을 키우는 문제랑 관련해서 어떤 함축이 있는지 그 안에 그걸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기계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봐요. 우리가 과거에도 남이 내 글을 대신 써주는 거 이른바 대필이라고 하죠. 대필을 시키면 나한테 어떤 발전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가 아니죠. 그리고 그걸 10번을 대필시키고 100번, 1000번을 시킬수록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거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얘가 챗GPT니까 기계니까 뭔가 다르겠지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 단순한 이치를 얘기한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사람? 거의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전 세계인이. 대필시키는 겁니다. 기계한테. 사람이 아니고. 하지만 그건 나한테 교육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불씨예요. 불씨. 내가 최근에 어떤 청탁을 받게 됐냐면 세계적인 이제 출판사에서 한국의 기술철학이라는 일종의 앤솔로지를 낸대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하는데 다행히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글을 쓰게 됐는데 내 글 제목은 한국말로 하면 글쓰기 교육에 있어서 챗GPT는 sheer poison, 순전히 독이다. 이게 보통 독도 되고 약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런 기술이 등장할 때
모르겠어요. 다른 영역에선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교육 면에서는 이거는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퇴화시키는 그런 도구다. 라는데 나는 500원이 아니라 내 학술적인 그 뭐죠? 이력을 이제 걸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그 책을 내년에 이제 보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음 단계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하면요. 왜 그러면 글쓰기를 글이라는 결과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훈련하는, 생각하는 근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했느냐라고 하면, 글쓰기는 보통 이제 더 잘게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크게 네 단계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또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뭔가 글쓸거리가 아 이거 좀 재밌겠는데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보통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강해야 돼요.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는 그걸 자기식으로 종합을 해야 됩니다. 뭐거나 하여튼 자기가 자료 많은 것 중에 거기에 이제 쳐낼 거 쳐내고 섞을 거 섞고 해가지고 자기가 써먹을 만한 걸로 딱 압축해내야 돼요. 이제 종합하는 과정이고요. 마지막은 남들이 알아듣기 좋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네 단계를 염두에 둬야 되고요. 우리는 마지막 그 결과물인 표현,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앞에 세 단계 이걸 잘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글이라는 결과물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일들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편 역량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이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어지간한 일은 다 잘한다. 회사 다닐 때, 연구할 때, 학생 시절에 다 도움이 된다. 왜냐면요, 하나 이제 예를 든 게 요리하는 과정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요리할 때의 과정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이 먹고 싶으면 그 관련된 식재료를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잘 조리해야 됩니다. 시간도 맞춰야 되고 분량, 그 다음에 비율, 그 다음에 물, 온도, 기름 등등 향신료까지, 그 다음 마지막에 잘 상차림을 해야 돼요. 이 과정하고 한번 글쓰기 그 프로세스 비교해보면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회사에서 업무 처리할 때 요구하는 게 저거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만 아이디어 부분이 이제 부장님이 줄 수도 있죠. 이거 해보세요. 하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량을 훈련하는 건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는 역량을 훈련한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글쓰기를 우리가 결과물 중심으로가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의 역량 전반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오늘의 얘기가 진행되는 방식을 보면 알겠지만 대략은 특정한 기술적인 어떤 그 혁신 이런 게 이제 도입되고 우리는 문제를 관련된 것들을 두루 생각을 해야 되죠. 촘스키 교수처럼 관련된 문제를 표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나처럼 글쓰기가 뭐지를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그것도 손수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또 생각의 방향인 거죠. 이렇게 좀 두루두루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우에도 글쓰기 사실 이제 대부분 자연계열 그 자연대학 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이니까 그 어렵죠. 근데 한 건 한 건이 다 여러분 포인트 그 쌓는 거고 마일리지 적립하는 거예요. 한 건 한 건이. 그러니까 하나를 회피할수록 여러분들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런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기 멀지 않아요. 졸업하면 누가 훈련을 안 시켜줘. 지금은 그래도 교수들이 여러분
뭐 제출한 페이퍼가 있으면 그걸 봐주고 하는데, 그리고 시키기도 해요, 심지어. 하기 싫지만, 강제로.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내가 저 필라테스 가는 거 싫지만 가서 억지로라도 하는 게 한 번, 그게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